네, 부산에서 대낮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이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장원삼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것이 맞다라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전날 새벽 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당일 정오 무렵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원삼은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자진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